5월 25일 법률방송 로우투데이. 첫 소식은 청와대 발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크게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그쳤던 인권위 권고가 앞으로는 법령처럼 강제력을 띠게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인권위 위상 강화 지시 두 축은 인권위의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 부활과 인권 권고 수용률 제고입니다. 이를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유명무실해진 인권위를 다시 인권의 보루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실제 이명박 정부 시절엔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가 형식화됐고 박근혜 정부에선 특별보고가 단 한 채로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시키고 정례화해 인권위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조국 민정수석은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대통령 특별보고를 통해 정부 각 부처 내 인권침해 방지 파수꾼, 인권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인권위 권고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각 부처별, 기관별 수용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를 만들어 각 국가기관이나 기관장 평가 항목으로 삼겠다고도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이라는 칼과 기관평가라는 당근을 통해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음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기본적으로 인권이 실현되는 국정 운영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과 적폐청산의 주요한 한 지렛대로 인권위 강화를 내세웠다는 분석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